안녕하세요, 수산시장 알바생입니다. 오늘은 전복 경매장에 왔어요. 제가 오늘 경매장에 나온 이유는 전복값이 최근 많이 폭락해서 정말 정말 저렴하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꼭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경매 시작하기 전이니까 한번 물건 싹 구경 한번 해볼까요, 같이? 물건 엄청 많죠? 자, 이제 경매 시작했거든요. 와, 전복은 정말 싸요. 제가 오늘 필요한 전복은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가서 구매한 전복들이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9에서 10미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7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수가 뭐냐면 1kg에 9마리에서 10마리가 올라간다 해서 이게 9에서 10미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것도 똑같아요. 7미 7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전복이 싸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10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35,000원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쌀 때는 5만원까지도 가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의 반토막인 판매가가 25,000원이에요 판매가가.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면은 한 번씩 드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이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7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대비 반토막 났어요. 이게 비싸게 나갈 때는 한 마리 만원꼴로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로에 4만원이에요 키로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는 한 번씩 드시는 거를 제가 꼭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은 이 전복으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후다닥 손질해서 요리까지 해서 완성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리하기 전에 이 손질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쪽 옆에가 생각보다 많이 더러워요. 저는 지금 이 솔을 쓰지만 집에서 칫솔로 이렇게 긁으시면 되거든요. 이 더러운 거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렇게 뿌얘져요, 전복이. 그리고 다른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저희가 전복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숟가락으로 하는 거. 저는 이걸로 그냥 할게요. 여기 뾰족한 날로 보이시는데 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시면 여기서 아래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숟가락으로 여기 겉에 딱 둘러시면 쏙 빠져요. 그러면 깨끗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손질해야 될 게 이 모래주머니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 내장이 보시다가 내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볼록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여기는 이렇게 도려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전복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면 이빨하고 이 아래 보면 식도 보이거든요. 식도. 제가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이렇게 가위로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쏙 빠지네요. 그냥 쏙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이빨이랑 식도랑 같이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거 꼭 제거하세요. 여기 세균도 많고 더러워요. 많이. 꼭 빼서 손질해 주세요. 제가 이거 손질 싹 해서 요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손질을 다 끝내고 전복 1kg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식당한테 따로 부탁을 했어요. 전복 내장이랑 전복 한 마리랑 해서 전복 죽 만들었고, 그리고 전복 두 마리로 전복회, 그리고 전복 네 마리로 찜, 그리고 전복이랑 제가 새우 조금 넣어서 빨갛게 볶아달라 했거든요. 이게 총 들어간 비용이 28,000원이거든요 엄청 저렴하죠? 이걸 누가 28,000원이라 믿겠어요? 이렇게 저렴하실 때 한 번씩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